이제 집에서 이제 오늘로써 이제 교정은 끝난 거잖아요. 이제 평소에 이제 자르려면은 제가 이제 아마 인터넷에서도 보실 거예요. 발톱 일자로 잘라라 길러라. 그런데 아시겠지만 발톱이 휜 상태가 길어봐서 길 때가 너무 힘들잖아요. 사실 그거는 안 아프셨을 때는 가능한 건데 긴 거나 이렇게 일자로 자르는 거. 근데 사실 아프신 분들한테는 그 방법이 초기에는 가능할 수 있는데 심한 상태는 좀 사실 힘들죠. 그럼 이제 교정이 만약에 다 끝났어요. 발톱 펴진 거잖아요. 그러면은 제가 항상 일자로 자르라고 말씀드리는데 한 요 느낌? 그러니까 여기 발톱 끝에 있잖아요. 여기 끝으로 해서 일자의 느낌. 그리고 그러니까 어떤 분은 그래도 발톱이 살 밖으로 안 나오신 분도 있어요. 한모령이신 분들. 약간 원래 한모령 스타일인데 그게 좀 나오게 만드는 건데 여기 살보다 바깥에 일자. 그러니까 이렇게 일자가 되면은 이쪽은 길고 가운데는 짧잖아요.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렇게 잘라주시면 되세요. 그러면은 뭐 라운드가 있으면 이렇게 자르면 되거든요. 끝에. 그리고 발톱이 부러질 수가 있어요. 원래 이런 건 이렇게 약해, 조그맣게. 이 앞에 한 거는 뭐 제가 다듬어 드리는 거 이렇게 하면 딱 일자가 되죠. 그렇죠. 이런 식으로 평소에도 이게 길다고 하면은 여기 요 옆에 살 나와 있잖아요. 네네네. 이렇게 나와 있고 요 가운데 있는 부분을 일자. 뭐 사람 발톱마다 다르긴 하지만 요 발톱은 이런 식으로 네. 해주시면 되세요. 이건 뭐 어렵지 않을 거예요. 네. 그리고 이거는 제가 이제 끼는 거 다시 한번 알려드릴게요. 네.